50의 지혜, 2024년 닭띠의 특징을 사주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닭띠의 사주 특징을 살펴보자면 일단 닭띠의 기본 특성부터 시작해볼게요. 닭띠는 음력으로 1981년, 1993년, 2005년, 2017년 등 12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중요한 건 그 해의 지지가 달기에 해당한다는 점이에요. 닭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실하고 정직하며 자신의 일에 매우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세련되고 스타일이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잘 해주는 특성도 있죠. 2024년은 갑자년으로 목기가 강한 해로 볼 수 있어요. 닭은 금기를 상징하므로 목과 금의 관계에서 볼 때 서로를 극복하려는 상생과 상극의 관계가 형성되죠. 이는 닭띠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변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2024년은 사회적 관계나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요. 닭띠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주변에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너무 고집을 피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재물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재물 관리에 있어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한 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외에도 2024년에는 닭띠 사람들이 창의력과 혁신을 추구하는 데 있어 좋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목기의 영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접근 방식을 시도하는 데 더 개방적일 수 있고 이는 직장이나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리한 도전보다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킹 측면에서 닭띠 사람들은 2024년에 더 넓은 사회적 원을 형성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어요. 다만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 중요하며 갈등이 생길 경우 유연한 태도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한 2024년에는 자기 개발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거나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탐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자기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함께 성장할 것이며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닭띠에게 평생 돈을 가져다주는 띠, 궁합이 좋은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닭띠에게 평생 돈을 가져다주는 띠 첫 번째는 원숭이 띠입니다. 원숭이 띠는 금의 성질을, 닭띠는 금의 성질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이 둘은 같은 금의 기운을 공유하므로 기본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성향의 상호 보완, 원숭이 띠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빠른 사고와 유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닭띠는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 강한 집중력을 보이며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원숭이 띠의 아이디어와 닭띠의 실행력이 결합하면 사업이나 재물 관리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금 기운의 조화, 사주에서 금 기운은 정리정돈, 분석, 판단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원숭이와 닭띠 모두 이러한 금의 특성을 갖고 있어 재물을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데 필요한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서로의 금 기운이 강화되어 재물운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킹, 원숭이 띠는 사회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인간 관계를 넓혀가는 데 능숙합니다. 닭띠는 좀 더 내성적일 수 있지만 한 번 맺은 관계는 깊고 오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띠가 서로 협력할 때 각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재물을 늘리는 데 유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닭띠에게 평생 돈을 가져다주는 두 번째 띠는 개띠입니다. 개띠는 서방의 토의 성질을, 닭띠는 서방의 금의 성질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이 두 띠의 조화는 사주학에서 생성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토에서 금이 생성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고 성장시켜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성, 관계의 조화, 토에서 금이 생성되듯 개띠와 닭띠 사이에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재물 관리와 증식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띠의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성향이 닭띠의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만나 재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늘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상호 보완적 성향. 개띠는 충성심이 강하고 믿음직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인 관계나 사업에서 믿음직한 파트너로 여겨집니다. 닭띠는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두 띠가 함께할 때 개띠는 닭띠의 계획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더하고 닭띠는 개띠의 목표에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더해줍니다. 안정적인 재물운의 기반. 사주학에서 토와 금의 관계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개띠의 토 성질이 닭띠의 금 성질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재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이러한 관계는 재물운이 꾸준히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닭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두가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닭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띠, 첫 번째는 쥐띠입니다. 쥐띠는 북방의 수의 성질을, 닭띠는 서방의 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 두 성질 사이에는 극복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주학적으로는 서로 간의 긴장감이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성향. 쥐띠는 지능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대인 관계에서 유연함을 보입니다. 반면 닭띠는 세부 사항에 집중하고 체계적이며 때로는 비판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어져 관계에서의 불협화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쥐띠의 유연성과 닭띠의 체계성 사이에는 의사소통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쥐띠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반면 닭띠는 계획에 따라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닭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두 번째 띠는 소띠입니다. 소띠는 음력 1월에 해당하며 지구의 토 성질을 갖습니다. 닭띠는 음력 8월에 해당하며 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토와 금 사이에는 생생관계보다는 상생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두 성질 사이에 자연스러운 조화가 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치관과 우선순위의 차이. 소띠는 실용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또한 인내심이 많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닭띠는 세부 사항에 주목하고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질 수 있으며 때때로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가치관과 우선순위의 차이는 서로의 선택과 결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소띠는 조용하고 신중한 편이며 감정을 내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닭띠는 소통할 때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직설적인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는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감정적 거리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분석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격, 경험,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노력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사주학적 궁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면 어떤 관계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닭띠이신 분들, 2024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